청년전위들의 골기대회가 18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주학윤의 비서 리일환 동지와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회가 응축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청년전위들의 가슴가슴은 환희와 격정, 승리의 신심으로 높이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요리에 넘쳐있다고 비력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 청년전위의 강령한 기상을 떨치며 용기백배 기세충천에서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기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전국의 청년들에게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용진 동지, 석도전 청년돌격대 지휘관 리금철 동지,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노동자 김용미 동지가 기울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의 진권길에서 위력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받아하는 온 나라 청년들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미울 충출한 기세와 드높은 요리로 심장의 피를 폴폴 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진군의 날과 달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청춘의 땀방울이 스민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빛내나갈 의지를 토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청년전위들의 기어리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영웅신화 창조의 불길로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 나갈 신심도 높이 행진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청년들이 기세차게 전진해야 조국의 전진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동맹 일꾼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더욱 깊이 새겨놨습니다. 전진하는 대화의 앞장에서 우리를 찾으라. 바로 이것이 우리 청년 일꾼들 전체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졌습니다. 나라의 과학실 발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탐구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리겠습니다. 올해 실질적인 과학실 성과들을 이루감으로써 당과 조국의 기대에 어담하겠습니다. 1만 세대 살림 뒷구슬에서 우리 석도선 청년돌격대가 맡은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5개년 계획의 첫해 가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건설부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겠습니다.